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도 깨달음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을 오자, 증득할 증자, 오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증하는 내용을 비유로 말하면, 그걸 오증 비유라고 합니다. 오증 비유, 깨닫는 비유. 그래서 오늘은 그 오증하는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오증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뭔가? 이 깨달음은요, 뭘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한다. 인류가 불안을 물리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뭘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 있냐?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할 때 아버지 뭐 한 거 있냐고. 한 거 내놔보라고. 또 딸이 어머니를 보고 엄마 뭐 한 거 있냐고. 평생 뭐 했어? 이러고 그냥 뭘 하려고 뭘 하면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골몰했어요. 그 다음엔 아는 겁니다. 뭐 아는 게 뭐 있냐고. 네가 뭐 아냐고. 그래서 알면 만족한 줄 알고, 알면 뭐 불안이 없고 만족이 채워주는 줄 알고,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또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뭘 했어도 그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진시황이잖아요. 진시황 결과가 어찌 됐지요? 또 많이 안 뭐 사마천 같은 사람. 사마천 아는 거 많아요. 그게 이게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만족이나 평화가 없어요. 왜 없냐? 무상하고 허망해서 그래요. 한 것이 다 무상하고 안 것이 다 허망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을 때 알았던 게 어디로 갔는지 허망하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많이 하고 많이 아는 것이 이 무상 속에, 부질없는 속에, 허망 속에, 다 없어지는 속에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하는 것으로도 만족을 못 얻고 아는 것으로도 만족을 못 얻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하고 아는 데 머물러 있질 않고요. 아주 특이한 분이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아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이게 말할 때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는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또 하는 거 뭘 했다. 뭐를 했다. 그래서 하는 걸로 깨달음으로 막 들이대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아주 깨달음은 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한문으로는 오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자정자기, 자정하는 건데요. 스스로 자자, 깨끗할 정자.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를. 자기를 몸도 깨끗하게 하지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이 색, 수상, 행식이 다 자기잖아요. 이 색, 수상, 행식, 이 생각을 뭐 집중하고 이렇게 연마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정기심이에요. 자정기심. 그 자정기심이나 자정기신이나 이게 다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정하는 거지. 뭘 해서 채운다든지 뭘 연마해서 알아낸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자정,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자정, 자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생각을 싹 비워야 돼요. 생각이 앞을 가리면 깨달음이 안 와요. 그래서 생각을 비우는 것을 그칠 정자, 정이라고 합니다. 안정할 정자 있잖아요. 그 안정이라는 게 그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칠 지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옥편에도 보면 그칠 정이래 나옵니다. 생각을 자꾸 밖으로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멈춰야 돼요. 다른 거는 생각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칠 지자도 쓰지만 그칠 정자도 써요. 여기서 한자에는 그칠지 정할 정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바람이 그쳤다 이러면 풍지라고 하면 바람이 그쳤다 풍정이라고 그래요. 풍정. 그럼 바람이 뭐 어떻게 안정한 게 아니라 바람이 딱 멈췄을 때 그걸 풍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혀 틀린 거예요. 길이요. 길이 달라요. 아는 길하고 깨닫는 길하고는 길이 다릅니다. 아는 길은 생각을 움직여야 되지만 깨닫는 길은 생각을 그쳐야 돼요. 자정, 자기.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다. 한 생각이라도 헛된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 헛된 생각이 자기를 가려서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알고 하는데 아주 습관이 돼서 아 이게 하는 거 아는 거 그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습관 때문에 어려운 거지 깨닫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자기 습관에 의해서. 그걸 업장이라고 그래요. 자기 업이 깨달음을 방해한다 이거지.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 짐작하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증득할 증자라는 게 증명하는데 증명은 딱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의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견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꽃이 딱 앞에 보이면 알잖아요. 스스로 보는 겁니다. 자기를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자견 자기. 자견은 자기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자용 자기. 자기를 스스로 쓰는 거예요. 자기를. 견성한 도인들이 하루 종일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못 깨달은 분 같으면 깨닫기 위해서 의정 참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의심의 뜻을 참고하잖아요. 근데 의심은 다 해결이 됐어. 그럼 앉아서 뭐 할까요?
그런 걸 자용삼매라고 그래요. 자수용삼매. 그 깨달은 세계 눈앞에 펼쳐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앉으면 앉은 데서 수용하고 서면 선 데서 수용하고 보면 보는 데서 수용하고 이게 자용자기예요. 자용자기. 스스로 자기를 쓴다. 깨달음이란 뭐냐. 자견, 자정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자견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다. 자용자기. 스스로 자기를 쓰는 거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는 걸로 깨달은 걸 삼으면 잘못이고 하는 걸로 나는 뭐 했으니까 깨달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는 거나 아는 거는 허망한 거예요. 이 깨달음은 허망한 게 아닙니다. 허망한 대로 돌아가는 건 하는 거나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허망해요. 조금 지나가면 못 쓰게 돼요. 나도 젊을 때 알았는데 그거 지금 보니까 못 쓰게 됐어. 다 못 쓰게 돼요. 허망한 거예요. 아는 것도. 그래서 젊을 때 아는 지식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지식이란 새로운 지식만이 쓸 때가 있지 허망하게 없어진 지식은 쓸데없어요. 애써서 배웠는데 나이 드니까 쓸데없을 때 허망해져요. 그게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깨달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이제 선지식들이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많이 가르쳐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깨달음을 이야기한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염라왕이 찾아와서 염라대왕은 생멸, 생사를 주관하는 왕이에요. 삶과 죽음이 없으면 염라대왕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염라왕이 찾아온다는 것은 아이가 나의 삶은 무엇이고 나의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청춘이 돌아가면 어디로 가나 옛날 어릴 때 나 젊을 때 나는 어디로 갔을까 내 속에 숨어있나 어디로 떠나버렸나 이게 전부 염라대왕 소식이에요. 요만한 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만한 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어디 여기에 있나 아니면 어디 가버렸나 그러면 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전부 이 염라대왕의 이게 소관이거든요. 그럼 염라왕이 찾아와서 저승길을 재촉하면 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이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미 무량수님, 무량광님 이미 염라대왕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나는 벌써 아니고 무량수님이다 이게 아미타불이란 말이죠. 아미타가 이게 무량수, 무량광이거든. 수명이 한량 없는 님, 그님 어둠이 없는 아미타불, 광명이 한량이 없는 님, 무량수님, 무량광님. 그 몸이라 말하노라. 그 몸이라 말하노라. 염라대왕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생멸 영역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염라왕이 찾아와서 저승길을 재촉하면 나는 이미 무량수님, 무량광님 그 몸이라 말하노라. 이 늙고 병들고 죽는데 아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난 그 몸이다. 지가 어쩔 건데. 이런 게 그 선지식들이 전한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이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자기를 맑히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쓰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그게 이 생각으로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생각을 비워야 되지,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아니, 근데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하려고 그래요. 습관이 아주 뼈에 배가지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아는데 깨달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천지 만물을 다 하고 세상 것을 다 했는데 거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아는 자신은 누구고 여러 가지를 한 자신은 누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맹점이에요. 아이 수만 권 책을 지으면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책 지은 그 본인은 누군지 그건 몰라요. 아 이거 참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보고 다른 건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모른다 이게. 그래서 이 아는 것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이게 나중에 보니까 틀렸더라 이런 거. 난 모르는 게 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 창피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자라는 책에 보면요. 장자. 그 예편에 추수편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어왔는데 정화에 불가이 어해 하충에 불가이 어핑. 정화라는 건 우물정자 개구리 왔자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가 없다. 불가이 어해요. 불가이라는 건 못한다 이잖아요. 어해. 어어해. 늘어자 중간에 써서 어어해. 바다를 말할 수 없다. 왜냐? 그 우물 안에만 있는데 바다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 아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하충에 여름하자 벌레충자. 여름에만 사는 벌레 하루살이 날파리 이런 거는 이 하충에게는 불가이 어어 빙이라 얼음빙자. 얼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장자라는 사람도 이 알매에 대한 한계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아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아는 것도 세월 지나가면 다 소용없이 돼버려요. 무상하고 허망한 거죠. 이래요. 그러면 이게 왜 개구리는 아는 게 많은데 바다를 모를까? 또 여름 벌레는 왜 아는 게 많은데 얼음을 모를까? 한계죠. 부처님은 그 알고 하는데 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참 영리한 분이에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영리해요. 얄미운 사람. 얄미워요. 그게 깨달음이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모르고 헤매는 게 맞냐? 이게 우리가 알고 뭐 하는 게 이게 보는 건데 첫째는 보는 게요 몽식이 있어요. 꿈에 보는 거 꿈에 알고 보는 거죠. 꿈몽자 알식자 이걸 몽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요. 생각으로 알고 생각으로 보는 거. 이 몽식과 의식에서 더 들어간 신령령자 알식자 영식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영식이. 영식이. 그러면 이 몽식과 이 의식은 첫째가 망견이 허망하게 보는 거예요. 망견. 그래서 이게 망견이 뭐냐? 이건 이건데 이걸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무슨 폭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또 그릇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걸 흙으로 볼 수도 있어요. 흙.
맞잖아요. 그런데 이 폭탄으로 본 건 망견이잖아요. 이건 흙으로 본 건 조금 더 깊이, 저 그릇으로 본 거는 그냥 그대로 조금 더 깊게 본 거잖아요. 이거는 폭탄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고 흙이다. 흙. 이렇게 견해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걸 온전하게 보는 것이 망견이고, 망견에서 더 깊이 보는 것이 빛을 쫓자 볼견자 조견이거든요. 조견을 해야 이 몸이 불생불멸임을 알아요. 그냥 망견으로 보면 생로병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생로병사다. 이거는 망견이고 이 몸이 불생불멸이다.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보면 조견이에요.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도 아니고 불생불멸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청정진여, 정멸자성, 그냥 법계일심이다. 그러면 이걸 원견이라고 해요. 둥글원자, 볼견자, 원견. 이 원견에 도달하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원견에 가려면 망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조견을 해야 돼요. 이 조견이 이게 이제 깨달아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수행이라고 그러고 비춰보는 거예요. 조견. 그러면은 망견도 조견도 다 없어져서 그냥 원견 하나만 남는 거예요. 완견하는. 그래서 필경에는 불중생이 없다. 불은 깨달은 분이고 중생은 못 깨달은 분인데 필경에 마지막에는 필경무 불급중생. 맨날 죽어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필경에는 그냥 법계 대용, 법계의 큰 작용 하나뿐인 거예요. 이게 생로병사 일체 만물이 법계 대용이다. 이게 불중생이 없는 필경경지거든요. 필경 마지막. 다할필 다할경.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걸 원견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걸 줄이면 원각대용이라고. 원각의 큰 작용이라. 이게 원견이거든요. 원견. 그래서 이 원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말을 했는데, 역시 그 장자라는 사람이 꿈에 나비가 됐다고, 나비 꿈 있죠. 그럼 거기서 이 인간의 이 아는 것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꿈에 나비가 됐느냐, 나비로서 꿈의 사람이 됐느냐,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꿈의 나비 됐더라 이거 말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인몽 화접이냐, 인몽 사람 꿈에서 될 화자 있잖아요. 변화할 나비접자. 인몽의 화접이냐, 사람은 사람인데 꿈의 나비 됐다 이거 인몽 화접이죠. 또 전몽화인이냐, 나비가 꿈꿔서 지금 사람으로 지금 꿈속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 한평생이라는 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전몽화인이냐, 인몽화접이냐, 이해가십니까? 인몽화접은 사람이 나비 꿈 꾼 거고요. 전몽화인은 나비 꿈에서 사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해서 뭘 이루고 막 이것만 골몰하는데 아 이분은 뭐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나비 꿈에서 지금 사람으로 사나? 사람 꿈에서 나비로 살았나? 그 근원적인 걸 들여다보는 거죠. 근원적인 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꿈인 줄도 알고 나비 꿈인 줄도 알고 그 생각하는 그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더라. 이거는 미상인 미상접.
일찍이 사람도 아니고 일찍이 나비도 아니더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으로 살고 죽고 늙고 하는데 늙으면 늙는 거 알고 죽으면 죽는 거 알고 가면 가는 거 아는 놈이 있어요. 꿈꿨으면 꿈꾼 놈 알고 꿈 깨면 꿈 깬 놈 알고 이게 꿈꿀 때는 뭐지만 깨고 나면 꿈인 줄 알았잖아요. 그 놈은 꿈을 꾸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꿈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걸 아는 거예요. 능몽능오를 하는데 비몽비오요. 능몽능오해요. 꿈을 꿔요. 또 꿈을 깨요. 그런데 깨는 것도 아니고 꾸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영식인 거예요. 그게 원각이고 그걸 원견이라고 그래요. 그거 찾으면 그게 자견자기죠.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멀리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 망견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망견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마음을 딱 그쳐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게 그칠 정자 정인데 그래도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져요. 밝아지면 보여요. 빵 뚫리는 거예요. 그걸 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면 맑아져요. 그치면. 안 그쳐서 안 맑아지는 거예요. 그걸 정, 뭐, 선정을 닦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마음 그치는 겁니다, 이게요. 왜 무라고 했을까? 딱 그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치는 방법만 다르지 안 그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치면 아는 대로 들어가고 하는 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치면 뭐라든지 해요. 안 그치면 뭐라든지 알라고 그래 자꾸. 그 못 깨달아요, 그러면. 그치면 이게 깨끗해져요. 맑아져요. 맑아지면 밝아져요. 밝아지면 무량수님, 무량광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통한다, 이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이제 그쳐 딱 마음을 한 곳에로 집중을 해서 화두로 집중하던 이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는 게 무엇인가 또 뭐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로 딱 집중을 하던 내용은 다 그치는 거예요. 내용은 경을 봐서 이렇게 딱 여기 경 보는 대로 하던 내용은 전부 하는 마음 아는 마음을 그치는 겁니다. 그치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종정생해 정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 정은 그친 거죠. 종정 정으로부터 이 그친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는 거죠. 지혜는 보는 거. 종정생해해요. 정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정이라고 안 하고 종법생해라는 말도 쓰는데요. 법법자. 그게 정법, 그친 법이에요. 그친 법으로부터 종법, 생해, 쫓을 종자죠. 부터하는. 날생자, 지혜자. 이 그친 법, 정법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정해, 뭐 원화, 근수, 계정해, 어디 있는 경전이죠, 이게요? 다 있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게 가는 길, 깨닫는 길이에요. 계정해라는 게. 네.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유해서 말하면 깨닫는 길 비유가 있어요. 비어
환호가 환탄 환사라. 환호 환사. 환호는 마술을 환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술 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과 헛개비라고. 그게 이제 마술로 만들어낸 호랑이를 환호라고 그래요. 환사는 그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마술사를 환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마술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호랑이가 자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환호가 환식 환사 도리어 환자 있거든. 도리어 환 다시 경상도 말로 다부 뎁대 충청도 말로는 뎁대라고 그래요. 뎁대. 예, 서울 말로 난 잘 몰라요. 다부 뎁대 먹어 버렸어요. 그 깨달음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을 어디 딱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면 그 경계는 오직 식분이다. 경공유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경계는 공하고 식만 있다. 그게 첫 번째 밝아진 증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이 마음을 거쳐보면. 그러면 경계는 어디서 나왔느냐. 내 의식의 그림자인 거예요. 심생법생인 거예요.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법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걸 유식지라고 그래요. 오직 식밖에 없구나 하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걸 성관 성지 관이 이루어지면 유식지가 이루어져요. 성관이면 성지라 관이 유식 지관 딱 그쳐서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관이 되면 그쳐서 관찰하는 지관이 성립되면 경공유식이라 경계는 공하고 오직 식뿐이다. 이걸 유식지라고 해요. 오직 식밖에 없다라는 지혜가 유식지인데 유식지가 이루어지면 경계가 공함을 알기 때문에 의식이 밖으로 나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본래 본식까지 없어져 버려요. 경계가 공함을 할 때 자기 본식까지 없어진다. 이것이 자기가 마술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호랑이가 마술사를 먹은 것과 같다. 내가 어디에 딱 관찰을 해서 이 관행법을 닦았는데 그 관행법으로 경계가 공함을 알아지니까 이 식이 나아갈 아무 이유가 없어서 식까지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호랑이가 자기를 먹은 거와 똑같다. 이렇게 돼요. 이거 몰라서 박수 치다 말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깨닫기 위해서 열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깨닫고자 하는 마음까지 사라져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사라져서 완전히 원각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호가 환식 환사라고 이게 그 불성론 네 번째 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깨닫는 길이에요. 자기가 만든 호랑이가 자기 자신을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깨달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 깨달으려고 애쓰면 거기서 경계가 공하다는 지식이 나와. 지혜가 나와요. 경계가 공하다는 걸 알면 이 의식이 소멸돼 버려요. 더 나갈 아무 욕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또 깨닫고자 하는 대상이나 대상도 사라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져서 원각대지가 그냥 현전해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법문도 있어요. 친견미타. 미타 아미타불을
친견하는데 이게 아미타불 친견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무량수님을 직접 보는 거. 이 친견 미타는 빙상연화라. 빙상연화. 얼음 위에다가 장작불을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막 탈 거 아니에요. 불이 막 타면 어떻게 되냐. 화맹 빙액을 해요. 불이 맹렬하면 얼음이 녹아요. 빙액하면 얼음이 녹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불 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불이 있고 얼음이 있었는데 얼음도 녹고 불까지 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1월 천지죠. 해와 달이 밝은 그냥 천지 만물이죠. 요거 이제 또 비유 하나는 양목 상계 두 나무를 서로 비벼요. 그러면 정능 생화 곧 불이 여기서 나요. 막 세게 비비면. 그러면 화생지시에 불이 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 나무까지 싹 타버려요. 그러면 이게 법계 대용의 무궁지혜가 그냥 현전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에요. 예. 아, 이거 참. 마치겠습니다.